작년 사실은 기억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올 때 통과 와서 통과된 결과를 보고 참 흐뭇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가는 것은 이민법 개혁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힘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 이민법 개혁을 위해서 제가 찬조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많은 수고들을 하시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는 각국의 이민자 커뮤니티 소수민족이 함께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이상 이제 이 이민개혁 문제가 아마 서름의 기자들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특히 이번 백악관의 그 제안서를 보시고 나서는 더더욱 이제 이 이민개혁 참여해야 되는 거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갔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시는지 그 어떻게든지 이민 법안이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도록 좀 보람을 하고 싶은 생각 상하원들과 함께 좀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시위가 뭐 한인사회나 아시아인가족이나 또 이제 이미 시민권자들께서도 함께 똑같은 협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